때마다 차력 스승인 교수님이 호출됩니다. 저도 뭐 주말에 좀 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교수님하고 무슨 일인지 빨리 오세요 하면 요거 좀 알려주세요. 저거 좀 알려주세요. 네. 열정 때문에 제가 많이 피곤합니다. 그런데 난데없이 허공에 물을 뿜어댑니다.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? 불법을 준비하는 거예요. 불타오르네. 에? 제가 하는 그 불쇼에 도전한다고요? 물은 연습에 불과했다. 이번에는 실전입니다. 바람의 방향을 파악하는 건 기본. 기름을 내뿜는 양과 그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관건인데요. 과연? 불을 내뿜기는 했는데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. 물을 크게 불고 싶은 욕심에 기름을 많이 넣었어요. 실내였으면 방금 확인 사고. 스승과 제자 둘 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. 교수님의 지도 아래 다시 시도해 봅니다. 이번엔 만족할까요? 아까보다는 낫다. 지금까지 했는 대로 하면 큰 사고 없이 잘했습니다. 40여 년 지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. 병원은 자주 가? 병원 3개월에 한 번씩. 대체 아무 이상 없고? 지금까지. 예섬 씨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함께였던 친구죠. 지금 다 끝나고 너는 이제 체력이 이제 생기고 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때부터는 완전히 막 전부 다 너무나 좋게 바뀌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고. 자력을 왜 하냐고. 그거 좀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야. 괜찮아. 아니 하나 딱 해놔고 불도 처음에 못 했잖아. 불쇼 한번 해봐. 얼마나 기분 좋은데. 차력을 계속하는 친구가 영 불안한 모양입니다. 아 내일 공연한다. 원래 한테 11시인가 아마 그럴 거야. 알았어. 가보자. 타임에. 그냥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. 이렇게 한다. 항상 걱정을 했었거든. 위험하다고. 하지 말라고. 제발 이번엔 안 하면 안 되냐 이랬었는데 신중하게 하는 모습 보고 지금 믿으니까 그 믿음도 주려고 했어요.